이거는 누가 정했어요? 어? 이 색깔은 누가 정했어요? 제가요. 네? 제가요. 잘하셨네요. 아, 그래요? 아, 네. 나 또 아, 못했다고 야단 맞는 줄 알고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는 지금 혼날 줄 알았어요. 이곳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현장입니다. 메가쇼에 주식회사 야매지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과 유튜브에서만 판매하던 샴푸와 화장품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첫 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콜라보를 하고 있던 이뮤니프와 올리브오일 기단 라이프도 함께합니다. 메가쇼는 소비재 박람회 중 가장 초대형 박람회이죠. 연간 45만 명이 입장을 한다고 하고요. 매년 3,500여 기업이 이곳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관심사이고 2주간은 우리 주부님들의 놀이공간이 됩니다. 지금은 오픈 첫날이고요. 처음 해보는 박람회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구독자인데. 아, 네. 얼굴이 오빠네. 아, 맞아, 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간 야매주부의 최애 제품 샴푸와 트리트먼트에 이어 피네 화장품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막 출시된 따끈한 제품군들도 오늘 선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개장 첫날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픈런을 하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이곳에 오시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마땅합니다. 물론 정신없이 시식을 하다보면 그날은 잠시 다이어트를 멈추셔야 합니다. 한 박스 구매하시면 이렇게 드릴 거고요. 반 박스 시키시면 이렇게 드립니다. 두 개에 9,000원 드리고 있어요. 홈쇼핑 TV만 틀면 나오는 그 제품입니다. 저희 완판 쳤던 그 제품이고요. 되죠. 이게 원액이거든요. 농도는 본인 스타일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면 약하다 이러면 더 섞으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오시려는 분들을 위해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메가쇼에 오시려면 큰 가방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격이 워낙 싸고 시중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는 양손이 무겁거든요. 메가쇼는 1년에 4번 열리는데 킨텍스에서 시즌별로 2번, 수원에서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팔리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만난 게 너무 좋았고 미래가 약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4년 만에 처음 이런 메가쇼라는 데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면역을 위한 물, 소금, 칼슘이 있다는 거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15% 행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할게요. 올해만 지금 런던에서 올리브오일 페어하는 거 금상 받았고요. 스페인 올리브 페어에서도 역시 금상 받았고요. 네, 저희 올리브오일의 특징이 디메터 인증을 받은 올리브오일인데 그 디메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농 인증계 노벨상이라고도 할 만큼 매우 가치 있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아, 내가 정말 좋은 올리브오일을 팔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선크림 대신 바르는 크림.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이핀에 눈 피곤할 때 주름 완화 또 시력 보호 이런 거 제일 관심 있어가지고 구독을 되게 많이 눌러주셨어요. 구독하면 선물 드려요. Sin tus caderas no puedo cantar.
sin tus caderas no puedo gozar. Sin tus caderas y movimiento. 여기 뭐 이미니프뿐만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제품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저도 이런 제품이 있었나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메가쇼 와주셔서 많이들 사가세요. 안 힘드세요? 벌써 힘들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일 뿐인데. 지금은 일산 킨텍스에서 메가쇼가 열리고 있고요. 혹시나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오셔도 좋을 듯합니다. 혹시 이 행사를 놓치면 수원에서도 열린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차, 미국 커스코 편이 아직 안 끝났죠? 커스코에 오면은 이거 꼭 사시라고 하는 거, 레드페퍼. 다음 주에는 LA와 라스베가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